21세기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컴퓨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죠.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에콤 기업은 녹색 컴퓨터 기술을 통해 컴퓨터 사용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에콤의 이성희 공동대표님 만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기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제품은 컴퓨터가 이제 유유 전력을 계속 흐르고 있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에코터치라는, 그러니까 심플에다가 에코에다가 터치 기능을 만드는 게 저희가 에코터치라고 명칭을 지었고요. 심플하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이 터치를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 대기 전력을 좀 낮추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네네. 이 수치가 지금은 이제 150 정도 나오네요. 예, 컴퓨터가 예. 켜 있는 수치죠? 맞습니다. 네. 컴퓨터하고 이제 모니터가 켜 있는 수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 버튼을 클릭을 하셨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영상이 이제 돌아가 있었고요. 버튼 한 번에 대기 모드로 네. 이제 전환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대기 모드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줄어드는 전기량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수치가 지금 아까 계속 내려가고 있죠. 100이 넘던 수치에서 이제 예. 5까지 내려가는 예. 그러니까 6.5까지 내려가는데 보통 이제 컴퓨터를 전원부에다가 꽂기만 해도 5.5W는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55W에서 5W 정도로 98% 이상의 전기 절약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컴퓨터에 아무 키나 이게 눌렀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작업하던 그 내용이 이제 한 5초 뒤에 바로 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또 금방 바로 켜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껐다가 켜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대기 전력을 바로 순식간에 버튼을 통해 누르고 현재 이제 오늘 절약한 시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이만큼 절약을 했을 때 이제 나무를 이제 몇 그루를 심었다 이제 이런 게 보일 거고 이건 이렇게 자동적으로 원래 이렇게 뜨는 거죠? 화면이? 예,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같이 해가지고 네, 생활 속 작지만 큰 발견으로 굉장히 색다른 제품을 만들어낸 에콤사 앞으로 더욱더 큰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